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창빈입니다. 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승민입니다. 오케이. 예. 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유행한다. 스키즈의 명언 제조기 유행 메이커 창빈이다. 하나, 둘, 셋. 핫. 오케이. 자, 비주얼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그래, 내가 바로 스키즈 얼굴 현진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컴백할 때마다 음원 차트 홈런 날리는 내가 바로 K-POP계의 이대호 스키즈 승민이다. 하나, 둘, 셋. K-POP계의 이대호. 오케이, 됐어. 아, 스키즈 이제 세 번째 정규 앨범이죠. 예, 파이브 스타가 나왔습니다. 아, 빠르. 앨범 이름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굽니까? 사실 네. 저희 신민이라는 곡에 예. 보면 가사에 5스타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정규고 또 저희가 수록곡을 이렇게 싫다 보니까 네. 뭐 자신감이 생겨서 네. 회사랑 상의를 해서 5스타라고 앨범명을 짓게 됐습니다. 5스타다. 네. 제가 생각하는 스키즈의 별점은 다섯 개는 너무 칸이 좁아요. 아, 극찬입니다. 네, 창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네. 왜 코를 찡긋했어요? 자신감 있는 거죠, 당연히. 또 누님이 또 이렇게 좋게 네. 말씀해 주니까 저도 다섯 개를 받고 싶어요. 그 별 다섯 개를. 별 다섯 개. 아, 다섯 개는 칸이 예, 좀 좁아요. 좁아요. 이거 별 10개 정도. 10개 가야죠. 10개 가야죠. 아, 저는 0점 드리겠습니다. 0점? 왜, 네. 왜, 왜? 이번 앨범에 5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터지나이네,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해놨네, 미. 준비했네. 이런 거 저희 스타일 아닌데. 아, 우리 스타일 아닌데. 저는, 네. 4점 정도. 4점? 네. 아, 왜요? 아, 왜요? 왜? 아, 1점은 이제 저희 스리라차 형들이 다음 앨범에 더 분발하라고. 아, 스리라차!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비디오 촬영장에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 배 타고 네. 배 타고 출근하시고 배 타고 네. 퇴근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강 한가운데서 네. 찍어가지고 밤섬이에요? 밤섬? 바지선 바지선을 연결해서 바지선? 아, 물 위에다가 이제 세트를 지은 저는 제일 명장면은 빌라 예. 그 빌라에 팡 그, 예. 팡 하는 그 터지는 그 CG가 아닙니다. 그 찍을 때 진짜 그래요? 네. CG 아니에요? CG 진짜로 진짜 거의 뮤비에서 뮤비에서 CG 있는 부분이 예. 그 문어밖에 문어 빼고 문어 외눈 문어 문어 헬리콥터 헬리콥터 두 개가 CG고 나머지는 다 실제로 그럼 불꽃 그건 아 그래요? 원티크로 그 협곡 같은 예, 모래바닥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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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예, 예. 것도 다 진짜로 올라온 저는 네. 사실 아이템 네. 오. 아이템 굉장히 요즘 사람이네 통통 튀고 어. 진짜 들어보시면 계속 중독돼요. 아, 중독이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승민 씨는? 아니, 저는 이게 수록곡을 다 제칠 만큼 특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네, 화이트를 네. 너무 좋아합니다. 특! 네. 특이다. 네. 창빈 씨. 저도 아이템인데 네. 안 나온 걸 얘기하자면 죽어보자. 죽어보자. 네, 죽어보자 그래줬습니다. 한주에 내가 정말 과몰입 해서 본 드라마. 와, 저는 예? 알고 있지만 자, 승민 하나만 고른다면 음악 방송에서 특 1위 대 자이언츠 우승 하나 둘 셋 와야야야 고민해 어머 하나 둘 셋 빨리 아 고통스러워 특 1위 대 자이언츠 아, 빨리 3 빨리 2, 아이스크림이 걸려 있어 빨리 이게 왜냐면 제가 네. 왜 고민하냐면 이게 롯데자이언츠 제가 사실 우승한 적이 예, 예.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이죠. 예. 이제 발언이 제가 이제 찐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제 발언이 또 왜 이런 시련을 그 시구 예정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네, 그 부산역까지 갔는데 비가 계속 비가 엄청 왔구나. 그 사직구장으로 가는 길에 네. 이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건데 사실 그쵸. 내가 응원한 프로그램을 안고 준비 열심히 해서 갔는데 근데 또 언제든 이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예. 네. 이번 앨범에서 더 빛나는 5스타 멤버는 승민이다. 네. 네. 뭔가 머리색도 되게 잘 어울리고 네. 그리고 그 가사 중에 빛날 거의 사람인 그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서 네.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광인이거든요. 네. 아 광인이다. 되게 잘 어울리니 빛날광은 아닌 네. 것 같긴 한데 이게 빛날광이 아니라서 문제인데 빛날광은 아니다. 네. 특히 내가 더 잘하는 거는 이제 그림이다. 아 그렇죠.
아 그림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아, 그러면 그림을 해서 이제 전시회를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나중에 저는 나중에 꼭 전시회를 아. 할 생각입니다. 그럼 화가는 누굴 좋아하세요? 저는 네? 네 사실 서양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서양화를 모네 아 모네 네 인상주의 작가들 다 좋아해요. 인상주의 작가를 좋아하시는 거죠. 아 승민 씨의 애착 아이템이 바로 네. 강아지 인형. 네 이름이 뭐예요? 댕모라고 합니다. 댕모? 네. 어 어떤 강아지예요? 땡케아 강아지 인형. 아~, 아~, 아 씻고 나와서 로션 바르는 네. 그 거울 위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 몇 년 됐는데 되게 애착 인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착으로. 네. 애착 아이템. 야, 해외에서도 난 가지고 간다. 아 저는 네 맞아요. 뭐 스트랩이나 와 진짜요? 뭐 벨트, 뭐 프로틴 이런 거 챙겨 갑니다. 역시 이게 아니 몸이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머리 운동밖에 네. 아 그럼 현진 씨는? 저는 팔레트랑 붓을 챙기고 다녀. 그때면 저희가 한 백도 활동 때인가요? 네. 그때 승민이가 예? 샌드위치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제가 그거를 왜 네가 직접 안 먹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냐 하면서 직접 먹어보고 판단해라 하면서 네. 탄생한 밈인데 네. 그걸로 이제 이번에 광고까지 찍게 돼서. 아 진짜? 어이구. 저 덕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 네 덕이죠. 제가 맛있냐고 아. 물어봐줘가지고. 제가 볼 때 OMG 작가지는. 네.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는 뭔가 계산하려고 해요. 좀 계산을 하게 되고 좀 부담이 되고. 아 약간 네. 코미디언들의 그 숙명이거든요. 네. 네 뭔가 뭐만 좀 하면 팁 좀 알려주세요. 욕심이 생기네요. 아, 욕심 버려야 돼요. 아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냥 그러면. 툭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툭 던진다. 예, 말을 던지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알고 있지만 우리 또 요 드라마가 이제 송강 씨와 이제 한소희 씨가 나온 거예요. 평소에 이제 과몰입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과몰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예. 너무 하죠. 예. 근데 그때 그 기류가 제가 예. 이제 다 같이 살 때였는데 여덟 명이서 다 같이 살 때 여름이었어요. 네. 근데 승민이가 보좌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드라마도 드라마인데 예. 그 숙소의 분위기랑 네. 날씨랑 네. 그 온도 습도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케줄 끝나고 그 기다리는 치킨 시켜놓고 맞아요. 그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사실 그게 또 그림이 나오고 아예 맞아요. 한 예대 예예 예대 그런, 미대. 예. 미대 미대가 소재로 된 드라마라서 예. 좀 더 몰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긴 참 한 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돌아오게 아. 되는 것 같아서 참 아, 오늘도 그래.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고 누나 예. 봐서 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에 저희 첫 주차 활동 끝나고 이제 오늘 이따가 또 녹화가 있습니다. 2주차 네. 음악방송 활동 시작인데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무엇보다 즐겁게 계속 활동에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정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스키즈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 늘 하는 얘기에서 밥 챙겨 먹어라. 아, 예. 네. 아, 그렇죠. 밥 챙겨 먹어야 되고요. 예. 밥 걱정 한번 마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창민 씨. 아, 네. 매번 올 때마다 진짜 좋은 말 듣고 네.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힘내서 뭔가 활동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 특인 만큼 네. 특 들으시면서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네.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파이팅! 우리 현진 씨.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 이번 컴백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완성된 앨범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이렇게 정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네. 아니 내년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뭐 올해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현진아 늦게 입덕한 죄로 오늘 팬미팅 예매에 도전해 희망을 주겠니? 파이팅!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희망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현진 씨. 아 희망 얍!